어, 도둑이야, 도둑이야. 오. 발령기 죄송하고요.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난라이트의 리토라이트 OC입니다. 지금 이 제품은 컬러 조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상용 또는 사진용 전문으로 사용하는 그런 컬러 조명이에요. 굉장히 조그마죠? 미니 사이즈로 나온 제품이고, 아무래도 이게 영상용 사진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색상 재현율이라든지 밝기라든지 또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그것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조명은 뭐 스펙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활용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난라이트의 리토라이트 OC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박싱부터 해볼까요? 자, 우선 제품의 박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바로 열어볼게요. 오. 치우고. 자, 박스를 열면 일단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영상 전용, 사진 전용 컬러 조명을 처음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이 설명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기능이 많은데 그거를 몰라서 안 쓰면은 약간 손해잖아요. 자, 그리고 파우치가 들어있네. 오, 귀엽다. 비닐을 한번 뜯어볼게요. 오, 파우치도 같이 주는구나. 괜찮은데? 제품 가격에 비해서 파우치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이 파우치 재질도 상당히 좋고 마감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크 상태도 굉장히 좋은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특이하게 상단에 자크가 두 개가 있는데 왜 두 개가 있는지는 지금 열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자크 한쪽을 열었더니 이렇게 제품 본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먹고 반대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오, 자, 가방을 다 열어봤더니 한쪽에는 이렇게 제품 본체가 들어있었고 또 한쪽에는 빛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디퓨저와 비닐 마저 열어볼게요.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네요. 아마 이 케이블은 이 본체를 충전할 때 쓰는 거겠죠? 본체 비닐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 손바닥 크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더 작아요. 굉장히 미니멀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지금 제 손바닥하고 비교해보면 제 손바닥보다 작죠. 그 말은 즉 휴대성이 진짜 좋다. 더군다나 이런 파우치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작아서 이제 광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살짝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정사각형이 아닌 가로 또는 세로로 긴 그런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고, 상단에 이렇게 동그랗게 LED가 여러 개 박혀 있어요. 그리고 제품의 사이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데, 이거는 열을 배출해 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구멍들이고요. 그리고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하단부에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쪽 옆면을 보시면 제품의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고, 뭐 여러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 버튼, 그리고 스위치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뒷면을 보시면 LCD 상태창이 있어요. 제품을 한번 켜볼까요? 자,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면서 LED 상태창에서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잠깐 켜볼까요? 오, 눈부셔. 지금 이 100%거든요. 광량 상당히 센데? 자, 방금 전처럼 이렇게 생으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함께 동봉된 이 디퓨저, 이 디퓨저를 이 상단에다 끼우시면 아까 전처럼 날카로운 빛이 아닌 좀 더 부드럽게 빛을 확산시켜 줄 수 있어요. 이 디퓨저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잘 보관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조명과 관련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밝기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최소 0%부터 최대 100%까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렴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밝기를 조절하는 단위가 5%, 10%, 15% 뭐 이렇게 건너뛴다고 하면은, 지금 이 리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1%씩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즉 세밀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백색 조명으로 나오는데 최대 7500K의 세곤도부터 최소 2700K의 세곤도까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곤도를 변경하니까 색상이 바뀐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모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최대 36000개의 컬러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죠?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이 변합니다. 숫자가 변경이 될수록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거예요. 최소 수치는 0부터 최대 359까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SAT 이 수치를 바꿔주시면은 채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 채도가 내려가고 올리면은 이렇게 채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는 모드도 있고, 다시 모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펙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냥 깜빡이는 모드가 있고, 그리고 컬러 조명으로 깜빡이게 할 수도 있고, 서서히 꺼졌다가 서서히 켜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마치 번개가 치듯이 이렇게 깜빡깜빡깜빡하는 스톤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스카라고 해가지고 경찰차 연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뭐 디스코 기능도 있어가지고 무슨 마치 클럽처럼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외에도 이펙트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제가 다 일일이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옛날에 파브튜브 60시 이따만한 컬러 조명, 그것도 난라이트 건데 거기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다 소개했다가 영상이 3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이펙트들도 있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 조명이 배터리가 내장형으로 되어 있는 리튬 배터리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완충을 하셨을 때 100% 풀 강량으로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크기에 그 정도의 배터리 타임은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또 이게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좋은 점은 지금 이렇게 무선으로 할 수 있다는 편리함도 있죠. 그런데 나는 실내에서만 사용을 할 거고 이 조명을 고정시킬 거다 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USB 단자에다가 이 충전 케이블을 꼽으시고 전원을 인가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시면 무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무게는 130g인데 들어보시면 진짜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CRI 수치도 95라서 색상을 표현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쪽 하단부에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있으니까 뭐 카메라 하쉬 위에 설치하셔도 되고, 또는 미니 삼각대 그런 데 설치하셔도 되고, 이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활용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난라이트의 리토라이트 OC를 이용해 가지고 과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 제품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배경을 예쁘게 꾸미자. 여러분들이 촬영하시는 촬영장에서 뒷배경을 남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저런 식으로 조명 스탠드에 연결해서 뒷배경에다가 쏴주시면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봐보면 가운데가 유독 밝아요. 그럴 때는 빛을 부드럽게 확산시켜주는 이 디퓨저를 착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디퓨저를 씌우고 나니까 디퓨저를 씌우기 전이랑 확실히 그 빛이 퍼지는 게 골고루 확산이 됐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컬러를 하나로 고정해 가지고 연출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스페셜 이펙트 기능 보여드렸죠. 거기서 디스코 기능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디스코 기능이 켜져 있습니다. 마치 춤을 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경찰차 기능 한번 해볼까요? 도둑이야! 도둑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재밌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번개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발령기 죄송하고요. 이런 식으로 번개가 치는 듯이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배경 연출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 같은 거 촬영하실 때도 이 제품을 좀 더 예뻐 보이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 앞에 DJI 포켓2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리토라이트 OC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연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자, 우선 조명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찍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품 같은 거 리뷰하실 때 제품을 좀 더 예쁘고 멋있게 돋보일 수 있도록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멋있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면은 지금 조명이 여기서 이렇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빛이 들어가지만 이 반대쪽에 지금 그늘이 진 상태인데 지금 이 그늘이 진 쪽에다가 제가 컬러로 조명을 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핑크 색깔이 아닌 블루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블루 계열로 세팅을 했고 이번에는 사진으로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사진에서도 굉장히 예쁘고 멋있는 화면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방구석에서 찍지만 충전을 하시고 야외에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야외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어요. 지금 마이크 스탠드가 철이죠. 이렇게 철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이렇게 자석처럼 붙이실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난라이트의 리토라이트 5C 그리고 난라이트의 파브튜브 6C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제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협찬이 들어오게 돼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고 제가 사고 싶었다는 뜻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제품인데 제가 사고 싶었을까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뭐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되고 뭐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짐벌도 있어야 되고 그 외에 굉장히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보자니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도 그 종류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은 유쾌한 생각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가 유튜브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필요한 모든 방송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다 모여있는 사이트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세요. 저도 유쾌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유쾌한 생각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진짜 마칠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